Hola, hola, buenos dí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스페인어 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할게, 이런 표현을 살펴볼 건데요. 근데 여기 약속이란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약속을 한다, 나를 믿어달라, 이런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표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Te doy mi palabra. 한번 더. Te doy mi palabra.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Muy bien.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Te doy mi palabra.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Te, 너에게. Doy, 내가 준다. Mi palabra. 나의 말을, 나의 단어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단어를 주겠다. 내가 너한테 나의 말을 주겠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내가 꼭 지킬 테니까 나를 믿어달라.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내가 이제 뭘 할게.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변하지 않도록 뭔가 가지고 있어라. 지키고 있어라. 내가 지킬 거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너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경우에는 때 자리에다가 간접 목적격 대명사, 뭐, 레, 아니면 너희들, 오스, 당신들, 레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 영상 하나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Les doy mi palabra. 약속 지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봐요. Nos vemos. Ciao, ciao.